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2주일간 대기하도록 하는 입국 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인데요. 황당합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청정국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미 일본 사회에도 코로나는 퍼질대로 퍼졌고 일본 크루즈 탑승객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많은 확진자를 발생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일본은 수출 규제에 이어 또 한 번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바람이 여전한데요. 일본의 아베 정부는 도무지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는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와, 편하네.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나비앤.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간질 알러지엔 애취애취 알러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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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자코모.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군이 의성 청송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4.15 총선에 도전하는 예비후보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정용은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마스크는 좀 확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조금 확보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 줄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죠. 워낙 또 우리 예. 교수님 이동을 또 많이 하시니까 이 방송, 예, 저 방송과 하시니까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예. 자, 뭐 마스크 얘기, 뭐 추경 얘기는 잠시 후에 박연미 기자와 좀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정치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예. 지금 제일 핫한 얘기가 그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본격화하겠다 논의를, 이런 입장이고, 네, 정의당은 참여 불가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근데 또 당내, 네, 또 인사들마다 의견이 조금 지금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연합정당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뭘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둘 다를 다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명분은 비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명분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연합정당, 비례를 위한 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정의당 내에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찬성하는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네, 그럼 민주당이 아예 비례를 내지 마라.
비례 후보를 내지 말고 그러면 정의당이나 아니면 민중당이나 민생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들이 앞번 후에 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 명분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수용하면서까지 그러면 할 수 있을지도 당내에서 약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시기적으로 봐서 이제 왜냐면 연합정당을 만들려면 최소 20일, 3월 20일 전, 뭐 적게 얘기하면 18일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정당이. 근데 정당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과연 잘 풀릴 수 있을지, 두 번째는 또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을지 또 정당마다 각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 정당들과 민주당이 만나서 그걸 실현하기가 과연 용이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당 저 당에서 그 비례 순번을 어떻게 정할지 그렇죠.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논란이 되는 거죠. 그것도. 정말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는 명분을 택해야 될지 실리를 택해야 될지 정말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결론이 날지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말 거쳐서 다음 주 초에는 늦어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잠깐 약간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연합정당 형태로 나가는 것은. 아, 어려울 그러나 것 같다.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그러면 다른 뭐가 있을 거냐?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만드는 그런 형태는 있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만드는 개입하지 않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입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또 하는 그걸 만들려고 움직임이 있는 조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최백은 교수가 그 시민을 위하여 참고를 했잖아요. 예컨대 그런 거나 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활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지금 하려고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옆으로 뭐 협력하건 아니면 뭐 의사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어떤 진보 진영, 개혁 진보 진영의 자체적인 미래 정당, 비례 정당이죠. 미래 정당이 비례 정당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두고 보도록 하고 다음 주 뭐 며칠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정치권의 이슈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하고 있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태고 미래통합당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자, 그런데 이걸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보 진영에서 이거 최악의 정치 선동이다. 반성 없이 선거 개입만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 그 뜻을 잘 받들겠다. 문정권을 꼭 심판하겠다. 천금 같은 말씀이다라고 황교안 대표는 또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자, 이거를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 각 당 속내는 어떨까? 이게 각 당의 유불리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뭐 보수 지정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시작해서 자유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쪽 세력이 이제 통합의 한 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통합당은 통합까지 가는 걸 그렇게 반기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자유통합. 그럼 뭘 원하느냐. 선거연대 같은 거. 자유공화당이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통합하면 공천 문제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조원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중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박 대통령 뜻, 박 전 대통령 뜻이 그러니 공화당은 그냥 통합당의 성공을 위해서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쪽으로 다른 후보 내지 않고 이런 쪽으로 이 활용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컨대 통합당 입장에선 이거 예를 들어서 그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그쪽 진영의 정당들이 만약 후보를 내게 되면 보수의 표가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산되고 그럼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으니 결국 이제 태극기 진영에 있는 분들은 통합당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통합당은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군요. 그런 기대를 갖는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 낮아요. 이쪽 입장에선 자유공화당 입장에서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맞습니다. 자유공화당 입장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그래서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원진 그 대표 같은 경우도 공천 중지해야 된다. 일단. 통합에 중지하고. 대해서. 네. 통합에 대해서 통합당이 의견 내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 제가 볼 때 통합당이 원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낮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예. 이제 그 진보진영에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공격하는 게 뭡니까? 탄핵 책임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총선의 이슈로 또 뜰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불리할 게 예. 없어요. 진보진영에서는. 그렇죠. 예. 그 진보진영에 불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면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그런 정치적 어떤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예. 사면시켜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중에. 예. 그 말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도리어 탄핵 책임론을 다시 불러오게 만들 수 있고 도로 친박당이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이 생기게 되면 총선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특히 중도층이나 젊은층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메시지가 도리어 진보 쪽으로 가려던 중도층을 다시 진보 개혁 쪽으로 보수 쪽으로 가려고 했던 분들을 진보 쪽으로 다시 끌어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가 이제 보도가 됐을 때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통합당에 미래통합당에 예. 좀 힘을 실어주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얼핏 들었는데 예, 예, 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옥중 편지가 진보 진영 쪽에 좀 더 유리하게 결과가 작용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요. 여쭤본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 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유영하 예, 변호사 예, 예. 이쪽을 좀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예. 또 유영하 변호사 공천 신청을 예. 했네요. 그렇습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여러 번 국회의원선거에 나오셨었어요. 예, 예. 이분이 처음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통합 얘기, 통합이 아니죠. 그, 힘을 모아줘라. 이런 얘기 하자마자 예. 그 사람이 바로 그냥 또 그 비례, 정당이죠. 미래 한국당. 예. 예. 거기에 입당을 했어요. 예. 그 공천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어요. 순번도.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자기 측근들을 챙기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그 의식 그렇습니다. 또는 이미지 이게 만들어질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건 뭐 우리가 진실은 모르는 거지만 예. 박 전 대통령만 아는 거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 혹시 또 그 측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 박 전 대통령을 또 이용하는 거 아닌가. 뭐 여기까지도 그런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자, 또 어제 뜨거웠던 뉴스가 홍준표, 예. 김태호 아니겠습니까? 와, 좀 세게 나가네요, 이 공간이가. 그래서 예.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을 일단은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랬었죠. 이게 좀 예상 외 아닙니까? 컷오프.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밀양에서 저를 옮겼잖아요. 그렇죠, 예. 옮겼죠. 옮겼는데 컷오프를 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의지를 좀 강하게 표명하는 것 같아요. 공관위 입장에서는. 예, 예. 일단 여지는 이거잖아요. 공관위에서는 처음에 수도권으로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두 분 다. 예, 예. 근데 어쨌든 홍준표, 물론 전 대표는 본인이 약간 양보해서 양산 쪽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예. 공관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시한 안을 전혀 받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양보를 했지만, 그거는 공관위가 요구하는 안을 받은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또 요구하는 쪽으로 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예컨대 이럴 수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를 그러면 공천을 주고 김태호 전 의원을 공천을 안 준다. 그럼 또 거기도 또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형평성 예. 문제 있어서. 예. 그리고 TK 지역이나 PK 지역에 물갈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관의 입장이었고 또 국민도 그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컷오프 시킴으로써 어떤 TK 지역이나 PK 지역의 공천 물갈이를 순조롭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제 피해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아이고, 이제 TK 지역의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제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을 이제 컷오프를 시켰으니 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죠. 반발이 전혀 그렇습니다. 없을 거라고 보지 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도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무게감 있는 두 분을 컷오프 시켜서 예. TK 지역의 어떤 물갈이에 대한 어떤 반발을 조금은 무마시켜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예. 두 분
분 다 다시 무소속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단 되는 예, 거죠. 김태호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네. 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정 안 했는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90% 이상은 제가 어제 거의 90% 그러니까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나와도 양산을 네. 보다는 원래 고향인 밀양으로 그런데 지금 밀양에는 지금 통합당에서 조혜진 의원을 공천을 해놓은 맞습니다.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와 조혜진 의원 또 홍준표 전 대표 3파전이 될 텐데 그럼요. 이렇게 되면 네. 또 민주당이 또 유리해질 수가 유리해지죠. 있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거기가 물론 뭐 원래 보수 텃밭이지만 이게 표가 분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예, 예. 네. 아이고 참 이 폭풍 전야 속에 미래통합당 TK가 어떻게 될지 예 지켜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예. 하나만 더 보죠. 그 코로나 네. 얘기 시죠 신천지 얘기 좀 보죠. 아, 예. 신천지에서 12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이 중에 이제 100억 원이 이제 대구 교회 측에서 대구. 나온 돈인데 권영진 예. 대구 원은? 예 20억 원은 이제 중앙에서 나온 예. 거고 권영진 예. 대구시장은 이거 안 받겠다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부를 120억 원을 참 큰 돈인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금 동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아, 예. 두 번째는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거라고 보이지거든요. 속이 좀 뻔히 보이는. 뻔히 보이죠. 예. 아니, 대구시장 말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진심 예. 어린 게 있다고 하면 예. 이거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저 방역 당국이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거 잘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는 제대로 안 하면서 돈 120억 내고 본인들에게 쏟아진 어떤 비난을 무마해 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권영희 시장의 그런 태도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0억 중에 100억 지금 대구에 냈는데 예. 그거 받아가지고 하면 나중에 신천지가 또 그거 빌미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열심히 방역에 도움을 줬고 국가에 어떤 헌신도 했고 아.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하는 일에 동참해줬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의 그 속내가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천지 압수수색 여론이 지금 예. 전국적인 여론 한 86% 대구 예. 경북에서는 95%가 찬성입니다. 압수수색 해야 된다. 예. 예. 그렇죠. 정도인데 좀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해야 국민 된다고 여론이. 봐요, 저는. 예. 왜냐하면 또 하나 이게 뭐 여론도 그렇지만요. 신천지의 특성상 절대로 자발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천지 조직에 상당히 위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든 걸 공개할 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순진한 기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진한 기대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종교 단체의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를 투명하게 모든 걸 밝혀내려면 반드시 강제적 수사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만 놔둬도 숨습니다. 신천지는 절대로 자신의 예.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화요일에 배종찬 소장이 이 수치를 얘기해 줬는데 95% 찬성이란 이 여론조사가 아, 정말 네네. 있을 수가 없는 조사니까 네네. 뭐 다 찬성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거의 대부분. 국민 뜻을 좀 따랐으면 좋겠고 일본이 지금 한국발 입국자를 2주간 격리를 시키겠다. 예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예. 이건 뭐 사실상 예. 입국 금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게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예. 물론 뭐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속내도 있다고 봐요. 또 다른 그게 속내. 바로 예. 올림픽과 관련돼서 국제적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즉 본인들이 확진자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 하나의 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얕은 그러니까 저는 국제적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일본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여론을 좀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뭐 짐작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뭐 일본이 한 1,000명 넘었고 우리는 6,000명 예. 넘는 그렇죠. 수준인데 솔직히 이거 다 검사를 해보면 일본이 훨씬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 짐작이 네, 좀 가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전 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소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6시 25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아, 속보가 방금 떴네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결국 김재원 강석호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아, 김재원 강석호 현 의원이 TK에서 컷오프 됐다는 소식. 자, 통합당 안동선거구에는 단수추천이 됐습니다. 김형동 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안동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됐고요. 영주 문경 예천선거구에는 황헌 전 MBC 앵커 기자 출신이죠. 황헌 전 MBC 앵커가 공천됐고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에는 임이자 의원이 현 의원이죠. 예. 여기 단수 추천이 됐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아, 어제 홍준표 김태호 컷오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공천 칼날이 현실화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이슈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아, 4.15 총선 오늘로 꼭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번 총선에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정용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아, 안동 MBC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용훈입니다. 올해 만 6세입니다. 대학 생활과 군 생활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주에서 살아오면서 애들 셋 놓고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시킨 상주 촌놈 토종 상품입니다. 올해 56세시죠? 네. 지금 소리가 좀 조금 안 들려서요. 6세로 하고 들려서요. 56세시고요. 예. 네. 예. 1988년 군제에 제대한 후에 304랑 청년회, 상주시민참여연대, 306삼 동기회, 경북탁구협회 회장 등 지속적인 시민운동과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2006년도에는 열린우리당 지역위원장 시절부터 지역의 민주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하고 동참하여 함께 지역을 일구왔어요. 네. 그리고 민선 6기 이정백 시장, 상주시장 인수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두루두루 활동하면서 폭넓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이웃집 바지에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기호 1번 정용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예비후보의 본인 소개였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40일 꼭 남았는데요. 네. 아직 선거 획정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정용훈 후보님 선거구도 지금 여기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주 군이 의성 청송인데 네. 여기 이제 상주와 문경이 합치고요. 그렇죠? 네. 네. 또 군위 의성 청송 영도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뭐 유불리 같은 걸 좀 따져 본다면요. 유불리도 유불리지만 일단은 네. 정서적으로 문경과 상주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생활적으로도 사실은 한 공동체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애초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계기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각 지방자치의 어떤 그 성숙한 발전과 또 행정복합도시를 나아가는 방향에서도
실제로는 상주문경에 선거지역구가 합치되는 게 사실은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속보를 말씀드렸는데 통합당의 네. 그 공천이 확정이 됐네요. 확정이 네. 된 곳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의 임이자 의원이 단수 추천이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영주 문경 예천에는 황헌 전 MBC 앵커가 추천이 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컷오프 칼날이 네. 칼바람이 아주 거세네요 생각보다. 예,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뭐 지금. 가정들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가정들이 좀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지금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안 돼서 우리 네. 정용훈 후보님이 글쎄요, 뭐 황원 전 앵커와 붙을지 네. 이미자 의원과 붙을지 아직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좀 혼란스러운 예. 그런 상태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 혹시 뭐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좀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실까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전 사회가 지금 마비될 정도로의 어떤 초국가 위기 상태입니다. 예.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중소상인의 어려움과 극기 어려움들을 직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금 경기 회복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고유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목 시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가서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정말 그 우리 시민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 자기 안전에 집착하다 보면은 자칫 이웃의 안전과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렵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주변을 한번 또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또 정부에도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예, 예. 좀 우리 성숙한 국민들을 믿고, 국가 위기 사태를 더욱 엄중하고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예. 상주군의 의성청송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요? 그냥 사실은 뭐 피곤하게 지역에서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한테는 참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2005년 10월 3일인데요. 예. 상주 MBC 콘서트 자전거 참사 현장에서 3명의 아이와 11명이 죽음을 당하고 예. 부상자가 한 20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때 그 대진아가 온다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자리 잡아주려고 그거 땡빛에서 10월에 그 강한 햇살을 기다리다가 문이 열자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이들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예.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은 29, 27,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인교 인노기 위성이. 예. 이 아이들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게 이 아이들이 바라는 그 안전한 도시, 또 문화가 사라져버린 지방도시, 시민의 권력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방도시의 폐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린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 오랫동안 제 트라우마이자 내가 지방에서 정말 지방 권력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리고 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또 삶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현재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정용훈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요? 예, 저는 뭐, 그, 군대 생활하고, 뭐, 대학 생활 외에는 줄곧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청년운동, 시민운동, 민주운동, 시민사회 활동 이런 영역들을 많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탁구협회장 그다음에 경북 탁구협회장 상주시 체육회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몸소 느끼고 또 함께 부딪히고 또 그 속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결성 가정이나 조선 가정 이러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들 많은 것들을 겪고 실천해 왔습니다. 네. 특히 농촌 사회에 있으면은 소중별 계층별 또 소외 계층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띄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고리를 지어서 잘 사는 사람의 어떤 그러한 부류만이 아니라 예.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과 서로
어울리고 또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같이 더 이렇게 화합되는 사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품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이 무엇보다 보수 성향이 워낙 강한 지역이어서 민주당 후보로서는 정말 험지 중에 험지인데 이 맞습니다. 지역적인 한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지금 지역적인 한계는 이게 사실은 선거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축제의 장입니다. 예. 이 축제의 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은 저희가 바라보는 지역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지방도시, 농촌도시는 중앙에서 바라보기에 항상 변방입니다.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선거구도 서울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지역에 그 겨우 한 명 뽑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지역 문제는 지역이 풀어야 된다는 이런 선거 담론을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리를 같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예. 그 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한 가지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 계층과 부분 간의 격차를 갖다가 어떻게 좁혀내고 이러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가느냐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죠. 예. 그런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제일간 열심히 지방의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공약을 좀 여쭤볼까요? 뭐 여러 가지 주요 공약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예. 예, 주요 공약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제 지방 소비 문제죠. 예. 이제 농촌 살리기의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인데 농민 기본소득제, 농산물 가격 보장제, 그다음에 중소부권에 필요한 농산물 도매 시장을 통한 유통 시장 확보 이러한 농업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예. 그다음에 농촌 도시도 같이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하지 않고는 지역이 행복 나눔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방안과 대안과 지원 그것이 현재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요. 예. 딴 것보다도 이제 농업 농촌 도시 지방 도시에도 사실은 좀 문화와 예술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이런 인문학적인 좀 이렇게 좀 살가운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쌓여갈수록 도시민들도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이제 행복한 삶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게 그러다 보면 정조환경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교육 예. 부분이나 의료 부분이나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행복한 이 돌봄 시스템 이러한 구축들 예. 그런 고령 사회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들 결국은 생애의 주기가 행복한 지방도시를 만드는 것들이 중앙과 지방의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예. 그러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 해 주셔야 되는데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지역 출신이라지만 꼭 출세해서 떵떵거려서 고향에 돌아오거나 지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역민들과 오랫동안 같이 겪어본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한 결, 지역의 변화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힘을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네,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경제 요정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만나보죠.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추경 11조 7천억 원 정부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어제 이인철 소장과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추경.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작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메르스 당시보다는 천억 원이 많고요. 네. 앞서 코로나19 대책이 먼저 나왔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메르스 당시에는 하반기에 편성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연초라는 점을 고려해서 규모를 좀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라는 점을 감안했다. 그렇다면 네. 제2의 추경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봐서? 글쎄 그것보다는요. 예, 예. 올해 예산이 아직 지금 집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예. 지금 당시 메르스 당시에는 우리가 추경을 하반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니까 이미 1년 예산의 절반을 쓴 뒤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아직 1분기도 채 다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처음 겪어보는 사태인 만큼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취약계층 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쪽에 2조 원 정도 이른바 쿠폰의 형태로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이 들어있는데 예, 예. 이걸 두고 말이 많거든요. 아, 예. 아마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전달하는 체계나 지원 대상을 선별하다가 혹여 이 집행의 적기를 놓칠까 봐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전달 체계를 통해서 신속 집행을 하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폰 지급 대상 중에 왜 아동수당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좀 네네. 포함이 돼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마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실업 상태인 분들 계시잖아요. 아, 실업급여를 그렇죠. 이미 수급하시는 분들. 예, 예. 그분들이 아마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렇죠. 실업기간이 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방식보다는 실업급여 받는 분들의 수급기간을 약간씩 늘려주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업수당 그 받는 기간이 한 3개월, 6개월쯤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예. 네.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서.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전보다 늘었습니다만. 예, 예.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번 일자리 찾기가 아마 녹록지가 그렇죠.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맞춰서 좀 지원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렇군요. 하네요. 예. 마스크 얘기도 좀 잠깐 해볼까요?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많이 좀, 좀 확보를 해 두셨습니까? 마스크는? 아니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마 대부분 다만, 국민들이다. 예. 예, 아마 황사 때문에 봄철에 황사 때 애들 마스크 씌워서 학교 보내야지 생각해서 뭐 일부 좀 사두신 분들은 그거 예. 사용하시는 예. 것 같고요. 예. 서울에서도 뭐 날마다 마스크 구하느라 이른바 대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차량 오부제도 아니고 지금 마스크 오부제라는 신조어가 이게 생겨서요. 네. 일주일에 두 장만 개인당 오부제로 네. 나눠서 하겠다는 건데 이 조치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문제점은 좀 없을까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량과 수요를 계산을 해서 모든 사람이 차라리 공평하게 부족하게 사용하자 이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줄을 설 수 있는 분들 혹은 가족들을 동원해서 구할 수 있는 분들 예. 나아가서는 비싸도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사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확보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만 불안감에 시달리고 위험에 노출되라는 얘기냐 이른바 형평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스크라는 게 사실은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확인시켜주는 상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정부가 이것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만들을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위험을 나눠집시다. 네. 좀 부족하더라도 나눠씁시다. 이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어제 김성수 평론가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스크 양보 운동을 하자라는 얘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면 마스크로 그냥 빨아서 쓰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하던데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약국 이곳저곳을 좀 실제적으로 전화를 좀 해봤어요. 취재를 해봤는데 한 약국 같은 경우는
불과 몇십 분 만에 그 250매가 다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약국에 100매씩 지급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딱 정해진 양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50매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참 뭐 이 약국 입장에서도 일손도 부족하고 번거롭고 대체적으로 네. 좀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국에서는. 이게 사실 가웬일이 되는 거죠. 약국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예.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하고 신원 대조해야 하고 또 어르신들은 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마스크 사는데 웬 주민등록증 대시냐 이걸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 체계를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도 같고요. 예. 자, 그나저나 지난주에 우리 박연미 기자님이 증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널뛰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와, 이 세계 증시가 또다시 코로나 공포의 휘청이었습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는 1000포인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요즘에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먼저 무너졌는데요. 예. 다우존스 지수가 전장보다 3.58% 폭락했습니다. 아. S&P 지수도 3.39% 급락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3.1%나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요. 예.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에만 1000포인트가량 등락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고 예.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계실지. 우리 코스피도 역시 널뛰기 장세하고 있죠, 요즘에? 네,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도 결국 2% 이상 빠진 채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은 11원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 증시가 좀 걱정스러운 게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파는데 개인만 사들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도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적이라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하실도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예. 네. 바닥이 아니라. 예. 참, 예. 이번 주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그 미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이 FOMC 긴급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한 계단도 아니고 두 계단이나 0.5%포인트나 갑자기 내려서 상당히 좀 충격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지금 상황을 만만치 않게 본다는 의미고요. 예. 기준금리는 보통 0.25%포인트씩 조정을 합니다. 예.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0.5%포인트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고 또 예정돼 있는 정례회의 전에 기습적으로 이번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정돼 있는 회의 일정은 1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3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성명을 통해서 공개시장위원회 FOMC 열기 전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춘 1에서 1.25%로 결정한다고 밝혀서 세계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그 뭐죠? 한국은행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회의가. 예.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아, 금통위, 예, 예. 금통위가 네네. 3월에는 없잖아요. 이제 4월 네. 9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긴급회의 열어서 혹시나, 낮추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되네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정례 통화정책회의에 앞서 금리를 내린 게,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세계 금융위기 당시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의미잖아요. 예, 예. 물론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영 녹록지가 않고요. 바이러스 차단 조치가 미국과 해외 경제에 당분간 영향을 줄 거다. 충격이 크다.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걸 지금 자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량 자체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인데요. 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량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시작된 게 이달 초부터인데 1월 대비 지하철 이용이 2, 3, 4일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38% 가까이 줄었고요. 버스의 경우에는 33% 정도, 자동차 통행량은 2일과 3일에 9%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퇴근 시간에 느끼기로는 혼잡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위기 단계 심각으로 격상한 2월 5주차보다 전체적인 통행량, 이용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량은 상당히 이렇게 줄었고. 혹시 박현미 기자,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자가용 타고 다니세요? 네, 저는 차 가지고 다니다가 오히려 예. 그 사고가 난 뒤에 오히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됐는데요. 아. 요즘은 한산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탑승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서 떨어져 앉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서울은 지금 뭐 30%대 정도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요. 네. 아예 뭐 그냥 1~20%만 탄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동은 예. 어떠신가요? 안동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확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네. 도로에 자동차가 급격히 줄어서 그걸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한 30초 정도로만 한진가 네. 그 사태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남매 간의 그 경영권 다툼 그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거의 그 세대결에서는 주식 지분이 비슷해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번에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누나가 이길 거냐 아니면 현재 회장인 조원태 씨가 이길 거냐 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1분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적게는 5mm, 많게는 1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 길게 이어지지도 않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일요일에는 하늘이 맑게 드러납니다. 17도까지 올라가면서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특히 의성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20도 이상이나 나겠는데요. 이렇듯 낮에는 4월 초순만큼이나 온화한 날씨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지역 가운데 영주에 특히 공기가 많이 나빴었는데 지금은 14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 좋음으로 괜찮습니다. 주말에는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마음껏 나들이 가지 못하는 게 아쉬운 날씨가 되겠는데요. 일교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포근한 봄날씨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1, 2도 한낮에 13도까지 오릅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은 7도, 체감온도 7도, 습도는 32%입니다. 날씨였습니다.